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셔서요. 네, 먼저 반갑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치열했던 이 공방전 끝에 단 2배가 한 두 표 차로 네, 목포시장에 당선되셨는데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먼저 부족한 저를 이번 선거에서 목포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목포 시민들께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목포를 발전시켜 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이런 기대에 부응해서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목포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 시민들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위대한 새로운 목포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니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높은 지지도 뭐 이게 가장 큰 변수였던 것 같고 네. 그동안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봤는데 정말로 침체에 빠진 우리 목포 경제를 정말로 목포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이제는 그 행정 전문가, 정책 개발 전문가, 경제 전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저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민들 만나면서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번 선거에 김종식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은 목포를 좀 떠나겠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위기감이 팽배 있었는데 네. 뭐 그런 분들이 어떤 자발적인 열정적인 어떤 그런 그 활동 지지 뭐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됐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당선인께서 완도시장 3선을 연임하시고 목포시장에 당선되셨는데요.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클 것 같은데 목포의 경제성장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 목포가 그 전라남도 제1의 도시였는데 지금까지 목포를 먹여 살릴 시민들을 먹여 살릴 기반산업 네. 전략산업이 아직까지 네. 없습니다. 뭐 과거에 있었던 그 향토산업 뭐 이를테면 행남작이라든지 조선대와 뭐 보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타지역으로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그 내세울 만한 대규모의 어떤 그 향토 기업도 없는 상태고 상당히 어떤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그 목포 경제를 좀 회생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그 목포의 기반 산업, 전략 산업을 이제 하나 만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에 많은 비교 우위 자원, 경쟁력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수산 식품, 네. 수산 자원, 또 이를테면은 광범위한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섬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네. 막 그래서 이런 그 비교 우위 자원들을 정책으로 잘 만들어내서 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운 게 수산 식품 종합타운, 네.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이 두 가지를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하나는 관광 산업입니다. 그래서 해양 관광 산업을 좀 더 특색 있게 육성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경제 관광 목포 경제를 좀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공약을 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저의 이러한 그 공약들이 지난 4월 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해줬습니다. 네. 거기에 한반도 경제공동체 신경제지도 지도를 그리면서 서해권 경제벨트 출발점에 목포를 네. 상정을 해놓고 이 목포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산업, 수산식품 산업, 네. 해양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했고 지난번 대선 기간 동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내용들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목포가 새롭게 경제적으로 이제 좀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고 보고 이런 대통령의 신경제 지도,
대통령 공약, 또 저의 공약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 서남권의 중심 도시로, 거점 도시로 목포가 다시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라고 보면서 상당히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열심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목포항 기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목포항,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3대 항의 하나였었고 네. 중심항이었는데 이제 목포항이 그 사이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포 신항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허브항, 거점항으로 육성을 할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크루즈 산업의 하나의 또 항으로서의 네. 역할을 해야 될 거고 내항은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과의 우리 한반도 경제 공동체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목포가 중국 상해하고 가장 가까운 최단거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하고 상해하고 중국하고 백길이 아직까지 열리지 네. 못하고 있는데 네. 이 백길을 다시 복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안 여객 같은 것도 좀 활성화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포권 수산식품 종합 타운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은 목포항을 다시 기능 재배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목포항을 살려나가는 네.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목포시 주요 현안 중에 대양산당 미분양 문제가 또 있는데요. 이 대양산당 미분양 시 자본금 상환에 대한 목포시의 자정적 압박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문제는 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상당히 조금 심각한 네. 문제입니다. 대양산당 주식회사가 대양산당을 조성을 하면서 네. 약 3천억의 빚을 내가지고 했고 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분양이 안 되면은 채무 보증을 목포시가 해줘가지고 그 빚을 이제 목포시가 네. 떠안게 돼 있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분양률이 약 한 43% 정도 간다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좀 부실한 부분이 좀 있고 네.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지금 채무 보증 기간이 내년 4월입니다. 네. 4월 달 되면은 이 남은 이제 분양 못하는 빚이 약 한 1,500억 가치 되지 않겠냐 싶은데 네. 이 빚을 시가 갚아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내년 4월 달까지 해서 최대한으로 분양을 서둘러서 분양률을 높여주고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제가 취임을 하면은 채권단하고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상환 연기를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가 빚을 내서 네. 갚아줘야 될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빚을 내서 채무 보증을 하면서 시가 이제 미분양 그 토지를 이제 이제 시 소유로 될 텐데 네. 현재 보니까 이 분양 가격이 광주에 있는 빚그린 산단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네. 상당히 분양가가 좀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네. 시가 이것을 안고 갔을 때 이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 그리고 조기 분양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시 원점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분양률을 높이는데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업 유치, 투자 유치에 전력을 쏟겠습니다. 네. 네. 목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목포 이 동북권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수가 작년에 1,500만 명 관광객을 유치를 했는데 네. 우리 목포가 250만 정도 좀 너무 초라합니다. 저는 이 지금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목포가 많은 또 주변에 많은 좋은 관광 자원을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런 정책으로 상품으로 잘 개발이 안 돼가지고 마케팅 이런 부분이 조금 뒤졌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우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우선 그 케이블카 중심으로 네. 많은
목포의 관광, 명품, 브랜드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마케팅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내 목표로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